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EBS 개정판 수능특강 라이트 수업 진행 중이고 3강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소재는 수면에 있어서 멜라토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러 가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만 그러한 신호를만 줄 뿐이고 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잠을 생성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보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helps regulate. help는 뒤에 to 부정사가 원래 나와요. 나오지만 생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helps to regulate 해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helps regulate 해도 상관없고요. 둘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ing는 안 됩니다. So the timing. 타이밍을 regulate 한다, 조절한다라는 뜻이죠. 자, 뭐에 대한 타이밍이죠? 여기서 of는 약간 about의 느낌이고요. When sleep occurs. 자,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when이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잠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언제 자야 하는가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해준다라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occur 이란 단어가 자동사라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죠.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가 되겠고 수동태가 안 되는 거죠. 수동태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occurs 대신에서는 happens,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다음에 takes place 이두 개의 단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happens, takes place. 오케이? 자, 근데 어떻게요? By systematically signaling darkness throughout the organism. organism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의 그 몸에, 몸 전체에, throughout은 전체에다가 어둠을 신호해 줌으로써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밤이 됐을 때, 멜라토닌, 이 시간쯤 됐으면은 우리가 지금 자야 될 시간이다. 지금 어둠이다. 이것을 신호를 줌으로써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멜라토닌은 has little influence예요. 자, little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influence가 셀수 없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few는 쓸 수가 없고요. 일단 그 다음에 a little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거니까. 아시겠죠? 안 되고 little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On the generation of sleep itself. 잠을 자는 것, 그러니까 잠을 발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잠을 자게끔 만드는 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너레이션이 발생이란 뜻이니까 그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 근데 그것은 여기 잘 알아두세요. A mistaken assumption that many people hold. 자, 여기서 대시요, 관계대명사 대시요. 이거는 동격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가정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정,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정은 멜라토닌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준다. 잠을 생성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알겠죠? 예,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distinction이라는 것은 차이, 구별,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this distinction은 뭐냐면, 멜라토닌의 역할이에요. 멜라토닌이 우리가 잘 때라는 것을 알려주긴 하지만, 잠 자체를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구별. 이게 원래 그 신유형 문제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였죠? 보이스가 여기 예, 이 부분을 밑줄을 쳐서 원래 문장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신유형으로 딴 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낼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차이는 뭐라고요? 멜라토닌이 실제로 하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것. 실제로 하는 역할은 잠잘 신호를 주는 거, 자야 될 때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멜라토닌이 우리를 잠자게 도와준다라는 거, 잘못된 거다. 그것이 이 디스팅션을 말하는 거죠. 자, 해설해 보면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차이를 make clear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하기 위해서 think of sleep, think of A as B가 되어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죠. 자, sleep 잠자는 것을 100m 달리기로 한번 간주해 보자.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은 the voice of the timing official that says runners on your mark, then fires the starting
Starting pistol that triggers the race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은 타이밍 오피셜은 누구냐 하면 출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때 준비하고 있다가 총을 땅 쏘면 이제 출발하죠. 이거 한 번쯤 봤죠. 그래서 이 오피셜은 심판의 목소리이다. 자, 뭐라고 말하는 심판의 목소리죠? That says, runners on your mark. 이거 뭐죠? 선수들 제자리에 이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죠. Then fires the starting pistol. 출발 그 총을 발사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총을 발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달리기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는 게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나 그 총소리 같은 것들은 경주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죠. 이제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그냥 알아서 뛰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어법 좀 봐둘게요. That 관계대명사, says and fires. 이것이 병렬 구조. 얘가 얘를 꾸며주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사람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로도 바꿀 수 있겠죠? 예, 위치로는 바꿀 수가 없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that도 관계대명사, 그리고 triggers도 앞에 나와 있는 피스톨을 꾸며주죠. 피스톨이 단수니까 trigger s가 붙어 있고요. 아시겠죠? 요 says, fires, triggers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그 타이밍 오피셜은 타이밍 심판은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것은 멜라토닌이죠. governs 관리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죠. 관리합니다. manages. 오케이, 요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when the race begins요. 자, 여기도 알아두세요. 여기는 when이 명사절 접속사가 돼 가지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어순이에요. 의문문 어순 기억하세요. 어순 중요하고요. 언제 레이스가 혹은 잠이 시작되어야 하는지 이거죠. 언제 잠이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한다. 자, 그러나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ace. 이그 경주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경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출발 신호만 주지 참가하지 않는다. In this analogy, 이 비유에서 스프린터들은 그 달리기 선수들은 그들 스스로 이거는 이제 얘를 꾸며주는 거고 없어도 돼요. 생략 가능합니다. Are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 다른 뇌의 지역과 어떤 처리 과정들이다. 자, 어떤 처리 과정이나 지역이냐 하면 actively generate sleep. 활발하게 잠을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스프린터는 심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멜라토닌이면 스프린터는 다른 뇌의 멜라토닌 말고 다른 부분이다. 다른 과정이다가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잠에 관여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도 빈칸 나올 수 있죠. 왜 빈칸이 나올 수 있냐 하면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이두 가지를 제가 왜 찝냐 하면 여기서는 타이밍 오피셜 혹은 멜라토닌을 말하는 것이니까 얘네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스프린터 혹은 다른 뇌의 분야를 말하니까 얘네들은 참여하고요. 이해가시죠? 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that과 that은 역시 관계대명사 얘를 꾸며주고 여기엔 선행사가 둘다 복수이기 때문에 generate ns가 붙지 않았고요. 아시겠죠? 멜라토닌은 colors, 이 colors가 동사가 되는데 이거는 가두다, 두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출발선에 놓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These sleeping generating, sleep generating regions of the brain to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그래서 A를 B에다가 놓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코랄은. 예, 그래서 이렇게 잠을 유발하는, 야기하는 뇌의 부분을 잠자는 starting line에다가 취침의 그 출발 시간에다가 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거, runners on your mark, 이걸 말하는 거죠. 그쵸? 예,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잠잘 때 출발선에 놓는 것까지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멜라토닌은 simply provides 제공합니다. The official instruction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합니다.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여기서 commence란 단어 알아요? 이거 스펠링까지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예, 시작하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그러한 이벤트를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지시를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러나 does not participate in the sleep race itself. 잠자는 잠이라는 그 경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똑같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멜라토닌은 잠잘 시간이라는 걸 주는 거지 잠을 만들어 주지 않, 잠을 도와주지 않, 잠을 자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것까지 받으시면 되겠고, 되게 어려운 어법은 없어요. 제가 볼땐 어법보다 뭔가 빈칸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빈칸에서 조금 변형될 수 있으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3강의 3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